시편 말씀 보면 편을 찬양하시는 여호와의 아버지 나옵니다. 그래서 표를 해놨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음성으로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몸으로 해가지고 모두 아홉 가지를 해놨습니다. 자, 강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작곡의 소제목을 하나 강의하고 바로 적용할 겁니다. 또 하나 하고 또 적용할 거예요. 어떤 것은 사정상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분이면 끝나는 것도, 어떤 것은 10분씩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어요. 아까 분위기 봐서 10분씩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강사에서, 강경선서 제일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입으로고 맨 끝에가 춤추는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의 적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아,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인간이 하기 싫죠. 저도 뭐 강사도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40만 원이니까 뭐든지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뺐습니다. 잘 안 되겠고, 한번 학교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이제 다 기록을 해놓으면 싶은 학생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의 은혜 받는 비결은 가사대로 하는 데서 그랬어요. 그건 저희 주관적 의견이 아닌 거고, 교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살지 않으면 개독교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개독교? 네. 성경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말씀을 기록해놨으니까. 말씀대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로 찬양할 건 조금 찜찜할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대로 찬양하시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찬양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자, 앞뒤 반대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찬양하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사를 저는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말씀대로 신뢰해서 하나하나 이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음성으로. 음성으로의 첫 번째 입으로 하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30절. 당연히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높이 크게 감사하며 주께서 찬송하리니. 아멘. 자, 입으로 무엇을 했나? 여호와께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찬양이라고 할 때에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악기가 없고 노래가 없으면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음악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또 얼마든지 하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음식이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다. 아니죠. 음식이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음치의 특징은 박치예요. 자기 박자가 있고 나의 박자가 또 있습니다. 눈치부터 계속 뻑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각을 세워보세요. 베이스파트가 테너파트가 자꾸 소프라노를 쫓아서 합니다. 어떤 분이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합니다. 보다 결정적인 뭡니까? 본인이 쫓아있었던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음치의 특징. 그러니까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입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간증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 간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 전에 또는 설교 후에 간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간증이요. 설교제의 메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설교에 어떤 것이든 간증이 드러나요.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월달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 바로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 분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주에 나눠서 했어요. 두 번째 주에 갔을 때 한 청년이 5분 정도 간증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일주일 기간 안에 2박 3일 동안 걸쳐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눈 건데 강사가 특별하게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사가 책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전 청년에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수련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계속 손을 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남 목사님한테 걸렸습니다. 부르더라고요.
너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서 찜질방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찜질방에 보내버렸답니다. 존경스러운 목사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이 뒷감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보냈다고 해서 간 2000년이 뭐냐 이거예요. 그 찜질방은 누구누구 잘못했다고 해야죠. 갔답니다. 10시에 사람들하고 TV로 보면서 찜질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게 내가 여기서 한가지 생각이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찜질방 저기 수면실이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손잡고 끌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개인의 동의를 가진대요. 나머지 또 수련을 참석을 하고 그래서 말을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찜질방 갈 때 조금 긴장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27살 청년으로서 20살까지는 교회생활 잘했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전 청년들이 함께 음악하면서 찬양합니다. 아, 진짜 힘을 갖고 감격을 갖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그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결국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찬양 예배를 하면서 청소도 음악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초대해서 이 사건 간단히 듣고 음악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두곳에서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나누고 그날의 음악을 써도 됩니다.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버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자, 적용을 해서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적용하시고 됩니다. 이제 적용을 하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적용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이루시면 다른 옮기는 배는 자, 무엇을 나누시는 게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시는 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시는 왕년의 하나님을 나누시면 안 돼요. 신도도를 늘려주시 자, 지난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100일 기간 동안에 내가 경험한 것을 남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년까지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1년 기간이거나 이 100일 기간 안에 나는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1인당 30초만 남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남겨줘야 됩니다. 자, 다시 적용합니다. 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는 거 없으세요? 남는 거 없으십니까? 좋아요? 다행이네요. 후회됩니까? 아니요. 화난다든지 자격을 강요할 것이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약간 놀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계신 줄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놀랬습니까? 그럼 여기서 잘 나누질 않아서 각설단에 하는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은 큽니다. 그게 우리가 해서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열방교회에 이제 후유동교회 거기서 봤어요. 한 자매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2주일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사장님이 출장을 가면서 자매에게 통장과 전표를 맡기고 출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전표가 사라진 거예요. 돈을 못 썼잖아요. 회사부터 갔다가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교체적으로. 근데 잃어버린 전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한국판 사람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표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래요. 전문가장이 깜짝 놀라버려요.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전표예요. 또 주워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썼답니다. 완전 믿고의 말이니까 수준이.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와, 하나님은 별걸 다 챙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자녀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서 몰리면 2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었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편지를 썼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두 달이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 없대요. 자, 하나님이 휴학을 하란다. 그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총장님의 등록금을 정확히 주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등록을 했어요. 금서 말을 하나님은 신실하신다 이런 줄 알았어요. 하나십니까? 이런 얘기군요. 아, 나도 들었을 때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들었을 때 기도하시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쓰시다. 물론 제 얼굴은 안 떠오릅니다. 그럴 줄 알고 방어기도를 다 하고 자, 여기 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나는 것도 그렇고 다 일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 단단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꼭 조폭이 뭐 목사 됐다 이것만 한 게 없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주께서 챙기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누신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나눌 때 이제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를 나누세요. 자, 두 번째 노래도 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다 노래로 봐주세요. 그런데 이제 100편 2절에 노래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때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릴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 때마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노래하십시오. 기분 좋아도 노래하는 것만 기분 나빠도 노래해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니까. 자, 근데 노래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그 사람이나 그 잔치나 그 교회나 떠나서 노래하는 나와 민족의 상태를 나타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달이라는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조개 이렇게 천천히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일제시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반달을 보면서 조선 한반도도 한반도를 연상하는 거죠. 사대도 없고 도대도 없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안상. 서쪽으로 간다. 요새 해방에 따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로를 생각하니까 울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어릴 때 없었고 하고 세세세세. 손님한테 누가 독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 이거다.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해 울면서 불러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래가 노래하는 공동체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찬송을 부르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나도 모르게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흥얼거리고 하는 찬송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로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가? 어떤 찬양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는가? 그거를 떠올리면 돼요. 그런 것이 거의 교회의 영적 상태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를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또 반응을 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정서 속에서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전에 인명과 가까이 보시는데 노래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떠나서 노래하는 나와 민족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예가 군가죠. 군가를 부르면서 군인들이 뒤로 후퇴한다는 상상이 보세요. 제 생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총을 들고 시시하게 후퇴. 저 몇시 후퇴를 들고 불가능해요. 군가는 오래서 정지를 해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생각해보세요. 일단 데모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야 화염병을 잘 던지고 짤들이 멀리가 되는 거예요. 노래의 특징입니다. 노래가 한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은 그러한 노래의 힘에다가 성령의 운행함이 함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찬송은
믿는 걸 아셔야 돼요. 가사 하나하나를 펴시고 뜯어내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로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사로 하자는 얘기는 우리의 찬양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가사에 그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요, 가사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가사에 나의 인격을 실시합니다. 가사에 나의 삶을 실시합니다. 가사에 나의 전 영혼을 실시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를 우리는 얼만큼 이해할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아신가요? 네. 네. 가사 정말 끝내준 가사요. 이 세상에 유한 것보다 막 결단해서 부르고 보면 정말 경건해요. 그런데 그 가사를 과연 얼만큼 이해하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유한 것보다 내 이 세상에 좋은 친구 나의 꿈은 어차피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부여는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이 가사가 마음에 들었으면서 계산을 해버렸어요. 이 세상에 부유함이 좋아. 이 세상에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정말 좋아. 냅두소서. 주님 나를 놓아주소서. 외롭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찬송의 가사가 뭘 묻는지 잘 이해하십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거 어떻게 대주,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그 사람 너 웬만한 성공을 안 합니다. 부를 때마다 너무 버거워. 과연 그거를 믿음으로 부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저희 때문에 찬송가들의 금지곡이 있어요. 구름바다 어디든지 가버리다. 특히 아울 골짜핀들에도 가지도 않을 곳을 왜 부르냐 이거예요. 물론 그거 괜히 정제감 받지만 차라리 부르지 않았나요? 전 현명 말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헌신 예배 때마다 그거 맨날 찬송 무척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불러놓고 현명 부른다는 게 쓰지도 않던데 무슨 가사가 다 있어? 버겁기만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찬송을 뭐 합니까? 내가 그런 찬송의 가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나의 인격을 실시해요. 나의 삶을 실시해요. 그 믿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좋아. 자, 특히 찬송 중에는 이제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강의에 보면 스크립처송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자, 스크립처가 말씀이죠. 말씀이 인용된 찬양. 저 말씀했으면 교회가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노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함이 있습니다.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한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인용되지 않으면 안 하십시오. 비전이나 부흥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흥은 느헤미야 말씀이 거기 빈곤을 들으시고, 비전 같은 거는요, 계속 7장, 9장과 10장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든지, 부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다 스킵쳤습니다. 근데 이 부흥과 비전을 한국에서 언제 가장 많이 불렀냐면, IMF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한국은 가망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때 한국에는 부흥과 비전을 불렀습니다. 놀라면서 한국에가 부흥을 향해서 비전을 써가요. 이거 절대로 우연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대중화시키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곡이라는 것이 무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는 차량을 대충 짝입기만 해가지고 뭐 A4라든가 B4라든가 막 돌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량,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요? 거기에 따라서 성공을 해야죠. 그런 개념 없이 성공할 거라고 하면 차라리 찬양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만큼 우리의 노래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노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노래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방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되게 외우시게 되어요, 사실은. 자, 시와 참미와 실용한 노래들도
서로 사랑하며 사귀었죠?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낭송하면서 노래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찬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작곡법으로 인한 창작된 노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신령한 노래, 요것을 적용하려고 해요. 과연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영가나 영적인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spiritual song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으로도 기도합니다. 또 영으로도 찬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의 찬미하는 말과 신령한 노래가 비슷할 수 있어요. 또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새 노래라는 말을 9번 정도 발견합니다. 이 중에 어떤 새 노래는 신령한 노래랑 비슷할 수 있어요. 아실 것은 교회가 2000년이 넘어오면서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특징입니다. 뭐, 미국이는 뭐, 오래전서부터 시작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아무튼 전 대륙적으로 일단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면 찬양 예배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spontaneous worship. spontaneous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인, 자발적인 뜻을 가지고,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예배가 갈수록 현대 찬양 예배 안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걸로 볼 때 아마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예를 들면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 걸 말해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즉흥적인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불렀던 이 노래의 멜로디, 가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음악적인 통일성을 각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즉흥성이겠죠. 또 어느 선교단체의 찬양 앨범, CD를 듣다 보면 제목이 방언 찬양인 게 있어요. 들어보면 주경배해, 주를 경배해, 하다 조금 이따 지들끼리 방언을 뭐라고 쏘아 쏘아 쏘아. 자,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영어로 참여를 받았을 때는 사도바울이 방언에 관한 말을 쭉 하다가 영어로 참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찬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거나 아니면 방언으로 노래하거나.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령한 노래가 자연스러우신 것인지 이상한 건지 조금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전도단이나 성교단체를 갔습니다. 아이고, 모든 게 이단으로이더라고요. 특히 방언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저의 신앙생활은 방언을 이단으로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노래라니까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인가 보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학년에 대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즉흥적인 찬양을 요구할까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음악 교육의 영향이 좀 큰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클래식적인 음악 교육을 참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곡자 의도대로, 지휘자 의도대로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경연 대회 하면 항상 감점 요인이 뭡니까? 9점 안 살렸기 때문에. 심사평에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9점을 살려야 되는데 9점을 안 살렸기 때문에 5점 감점. 그러니까는 도대체 우리가 그냥 즉흥적인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음악사관은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불교 국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에게 음악이 없거든요. 사실 전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악 교육 받는 나라도 몇 나라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불교 국가에서 토속적인 멜로디에서 토속적인 가사를 빼버리고요. 성경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들의 찬송가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 음악 안에서도 얼마든지 즉흥성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만, 걱정만, 이렇게 하죠. 뒤에서 기타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네. 어떤 찬양하면서 조용할 거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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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아시죠? 여기 잘 보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이어지면, 제가 저만의 멜로디, 저만의 가사로 알아서 부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못 가르쳐드립니다. 시큰적인 건데요. 하지만 시간 없어요. 단전하실 수 있네요. 내가 입으로 말했던 사람을 이제 노래하십니다. 신신하신 줄. 등록금 감사. 끝으로 이상하신 게 사랑합니다. 화음을 넣어도 됩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화음을 넣었을 땐 귀신 음악이 어렵대요. 예전 교회에서 누군가 화음을 넣더니 귀신 음악이 나오면 성가들은 다 귀신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즉흥적인 노래로 부릅니다. 터틀량 같은 교부신학자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라는 단순한 말에다가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할 때 강한 뜻이네 찬양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와 그냥 존귀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사를 바꿔서 능력의 이름, 뭐 사랑의 이름, 신실한 이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한 실습하니까요. 눈을 감고 하셔도 되겠고 손을 들고 하셔도 되겠고 우리 안에 그냥 놀라운 찬양과 예배의 기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쓴 게 자유함이 없거든요. 예배 때 긴장합니다. 그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긴장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주의 영이 자유함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특히 우리 마음을 들면서 주님을 높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무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잘하시고. 얼마나 피곤할까. 5분 푹 주무시고 왔냐? 바로 피곤하시네. 예, 계속 대화를 나눈 거죠, 우리가. 자, 우리 같은 분들. 신앙생활을 좀 확실히 합시다. 정말 반가워요. 대학생 때 예배를 하셨어요, 대학생. 여러분들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무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장 교육을 예배가 충분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20년 후가 되어지면 저보다 더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아들한테 제 아들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고 뭔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외계인 같은 표정만 저 말씀했으면 모든 교회가 이곳이 긍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메소리,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 알아서 구성을 해보죠.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남이 만든 멜로디, 가사로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만든 멜로디, 가사로 제법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사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꼭 마시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처럼 가면 돼요. 자, 할 수가 있으면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친밀히 지나가요. 오히려 우리의 피곤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빼고를 보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병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예단은 가능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음성을 세 번째, 조금만 더 나누고, 오늘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음성을 세 번째는 큰 음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말씀을 조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 네. 즐거워라. 컴퓨터 켜내놓고 검색창에다 기뻐 즐거워 쳐보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다. 이런 즐거운 거예요. 제발 한 맺힌 정서를 가지고 성격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서를 낮출 때는 그게 청산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다. 역시 말씀에 의하여 믿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도 외치는 것과 기분 나빠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입으로 대해서는 등록금에 채워진 자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이제 큰 소리를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보다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이게 큰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이 외치시죠. 제가 외치게 외쳤지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신실하신다! 이 정도 해야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드렸으면 아쉽다. 아까 여기 분명히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성이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랄 플러스 야합니다. 야가 여호와의 주님. 야를 할랄하라. 할랄은 찬양하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근데 이 할랄을요,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하면요, 바보 소리를 정도로 시끄럽게 합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할렐루야는 너무 배웠어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멋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거 많이 보죠. 이거 원래 충실하게 하십니다. 바보 소리 좀 시끄럽지도 않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충실하려면 할렐루야 이것도 새벽입니다. 저를 판단했으면 다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할렐루야 시편에서요 찬양에 관한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겠죠. 그 중에 한나이 가장 시편 찬양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기쁘게 즐겁게 큰 소리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조용하게 정작해 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진짜 시끄러운 예배를 드려요. 요란스러운 제가 그래서 이제 스캔처송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인용됐잖아요. 시편 66편 1절이 인용된 영어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Make joyful noise unto the Lord. 뭔지 모르죠? 자, make 만들어라. Joyful noise를 만들어라. Unto the Lord 주님께. Joyful 즐거움. Noise가 무슨 뜻인가? 시끄러운 소리, 소. 이거요. 이런 게 소음입니다. 이걸 쉽게 만들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Make joyful noise unto the Lord. 예루살렘 앞에 대부분 전자학교.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를 조합해서 만든 게 전자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촬영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응시해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축구장에서 찬양했는데 물론 예배죠. 그냥 혼자서 굉장히 이상하게 그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 모르겠지만요. 성경의 성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블레스예요. 블레스 자체가 축하하다, 축복하다, 칭찬하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블레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하면 바라카라는 것은 있는데 이 바라카라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도 있고 축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어로 해서 나를 축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왜 이걸 돌격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저들이 찬양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하늘 찬양하고 칭찬하고 축하하시는 특권을 왜 돌격해 빼앗겠냐? 안타까웁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하늘 칭찬해주는 특권을 누리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목숨으로 찬양하는 세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새 대한 적용. 그 다음 거랑 함께 합니다. 요것만 따로 적용하면 정말 슬렁해집니다. 두 번째부터 요까지만 하고 저는 먹습니다. 자, 손으로 함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손뼈로 함을 찬양하시겠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함께 나서서 외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겠습니다. 아멘.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또 나왔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치고 자, 저희 돌아보면 교회에서 고등부대까지 예배 때 손뼈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우리 학생님들 손뼈치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손뼈 치는 것을 세속적으로 받고 왔어요. 근데 오늘 거룩한 책이라는 성경에 손바닥을 치고 있어요. 손뼈 치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손뼈 치십시오. 기분 좋아도 손뼈 치는 거지만 기분 나빠도 손뼈 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좋아. 근데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라고 되어있으니까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가르치까지 포함합니다. 당연히 칭찬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좋은 거는요 북한 방송을 떠올립니다. 우리 이제 인민박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 김일성이 항상 살아있을 때는 인민박수가 이렇게 됐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어릴 때 맨날 쫓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일이 위원장 되고 나서는요 다른 가르치가 TV에서 나왔어요. 김정일이 단상에서 있고 수많은 인민군들이 사열을 하면서 우로박수와 함께 박수를 치는데 엄청 도전이 되게 박수 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김정일 위원장으로 상상하시고 제가 수박연의 인민군이라고 상상하시면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대충 해야 끝날 테니까 도전을 잊어버리시면 무사하고 치는 거예요. 김정일을 향하여서 이 인민군들이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김정일을 바라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 얼마 전까지 TV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 더 오래 하면 취해집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자, 술 보고, 잡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칠 때 최소한 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충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몰라서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충하는 게 대충 헌신을 하면 쓰기도 뭐하고 안 쓰다니 상처받을 것 같고 서로 눈치를 안 끝나는 거예요. 대충 봉사를 했을 때 뒷수습이 얼마나 어렵냐고. 차량팀 하교에서는 끝까지 해야지. 왜 벌써 4월 달인데 그만둬요? 아, 차량도 다 괴로워집니다. 하교에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헌금하는 사람들이 꼭 돈 내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헌금하는 사람은 시험들이 좋잖아. 자, 천국을 대충 하니까 확실합니다. 성경을 잘해보세요. 신앙의 태도는 확실합니다. 신앙의 태도는 끝까지. 중간에 지친 것,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가지 역사는 결국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싶으면 영광의 박수를 받게 하세요. 오늘 많은 교회가, 좀 다른 거예요? 네. 오늘 많은 교회가 항상 예배나 찬양 끝나고 하면 늘 나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설레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보면 약하다. 제가 2000년도에 1월달인 것 같아요. 그 예수전도전에서 3박 4일 동안에 찬양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오전 중에 이런 강의를 하고 떠났어요. 그날 저녁, 들은 말을 들어보면 한 시간 찬양 시간 중에 4,500명 되는 이 청년들이 20분 동안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20분 동안 박수가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20분 동안 박수 쳐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름 뿌리시기선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교인이 20분 동안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양과 박수만 되는 걸 상상해보세요. 상상만으로 너무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인들은 결코 없는 거 아닙니다. 보통 30분 정도 찬양인들 하면 20분 박수치고 시큰 노래 부른대요. 이거 못해서는 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찬양의 인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제발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버리세요. 여러분, 찬양 얘기는 음악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 예배라는 건 맨날 연습만 해. 기도 잘해. 뭐합니까? 저는요, 한국교회 한 80% 이상의 교회는요, 찬양 예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만 했으니까. 그것도 뭐 연습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차이 뭐예요. 물론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함께 가까이 간다는 건 좀 나이로 든 거겠지만 너무 안 나서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음악이 없다는 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셋을 외치면 열심히 하나님을 큰소로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채로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 하면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요. 저는 당황스러워지고 여러분은 미안해지겠죠. 그럼 나머지는 시민껏 없어요.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몇 교회에서 몇 번 당해봤어요. 저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당했어요. 아, 서울이었구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한 실습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큰 소리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했던 하나님도 큰 소리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분은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주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어떤 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예수 이름 받들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 벗으면 조이프를 노인자도 만드시기 바란다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한테 대한 놀라운 찬양과 예배 시간을 기록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했어. 하나를 더 적용할게요.
함께 방금 있었던 하나님을 아무나 한 명씩 돌아가서 외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으로 하라는데요. 박수를 치지 마세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하세요.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가심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외쳐보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시니 찬양과 분배와 칭송밖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시끄럽게 살아계십니다.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학생들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그냥 급히 연결된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자, 여러분, 할까 말까는 할까가 문제예요. 아, 저번에 하려던 건데,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울의 학교에 제 중고촌 연합 수회를 갔었어요. 둘째 날 저녁, 1시간 40분 후에 차장님이 30분 정도를 인도하다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담당 전사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잠시 후에 다른 청년이 다르게 외칩니다. 또 다른 청년은 또 다르게 외칩니다. 고등부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외쳤습니다. 고등부가 스스로 외치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이것이 중고기도로 바뀌어 갔는데 어떤 집가대장님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청년은 방금 집사님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떤 청년은 기도를 해 눈을 막 계속 울리는데 시간은 3, 40분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학생이 다음에 꼭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시킴을 받는 걸 지쳤거든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멘트하는 걸 지쳤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동들을 인도지냐? 근데 그때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뭐가 준비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예배학교 안에서, 예배학교 안에서 소망을,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우리 남자들처럼 하늘이 시퍼렇게 생각하십니다. 정신 바짝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연결하시면 예배가 보다 풍성해집니다. 자, 시간 조금 오버가는데 식사하고 빨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까? 어색하게 하거든요. 아니가? 사실 우리 무리 얘기하고 아, 오늘 밥도 잘 먹었습니다. 네, 강의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지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기할 때,
주의 영으로 참 자연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겠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풍성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서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또 풍성한 자연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큰 소리 또 성도들의 첫 번째 성격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두 번째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네, 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경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요 시대 돌아보면 저는 고등부 때까지요 그 찬양할 때만 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리 했을 때 짧고 올 거예요. 아, 주일학교 때서부터, 여름학교 때서부터 그 찬양할 때만 손 들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뭐 손 들으면 전혀 이게 손 든 것에 대한 전용 찬양인가? 뭐 이런 것도 해봤는 것 같은데.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손 들고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손들 때는 이제 몇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헌신. 손을 들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좋은 예는 선서겠죠. 선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교회는 한때는, 사도신경을 할 때 오른발을 들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을 한 거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겠죠.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환영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아빠 하면 아빠는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빠 아버지여! 그때 하나님 당황하시겠습니까? 왜? 꼭 이러시는 믿어야 돼? 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예배자 아빠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해서 당황해하시지 않습니다. 옆 사람만 당황할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버지의 품속에 복생하시는 하나님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세요. 전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이러고 기대고 계신 분이 있구나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친밀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아바 뭡니까?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아빠. 하나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그러면 영적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품을 향해서 두 손 높여서 나가십니다. 그러면 인생의 안정감이 들어가요. 인생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안정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냥 무엇에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혹시 실패, 실수를 했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안정감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안식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고요. 옛날 가정은 그래도 그렇지만 한국 가정은 의외로 심각합니다. 한국 가정에요. 한 80% 정도는 다 문제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정도 그만큼 문제가 많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조차 안정감을 못 가져요. 그때에 아버지 안에 품성을 해서 두 손으로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는 안정감이 있겠죠. 안식이 있겠죠. 평강이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요. 아예 그냥 나는 아버지 안에 품성을 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교회 생활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좀 더 부드럽고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합니다. 봉사한다, 사역한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난 아버지의 품속에서 감당하고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었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국제적으로 한국을 의미하죠. 선생님들이 한국을 의미하는데 역대하 20장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역대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선택한 것은 군대 앞에 차량대를 세웠어요. 이 차량대가 적군을 향해서 노래만 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복병이라네요. 그래서 적군을 다 쳐버리죠. 차량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차량으로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장이 전 역대야 20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차량대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무엇일까?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부심이 그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감사의 뜻도 있고 두 손을 들어 경배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대가 적군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적군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내게 생각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항복.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항복한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꿈꾸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야,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겠구나. 저는 애를 낳으면 애가 아빠 뜻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애들은 사악합니다. 아들 옆에 무게만 사악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둘째 아이가 다섯 살 가졌을 때,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물어봤냐면요. 아그레나 시가리나가 뭐예요? 들어봤습니까? 아그레나 시가리나. 뿌리다. 야, 그게 뭐냐? 그게 자기가 만든 욕이에요. 그럼 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를 하는 게 맞아. 저희 집은 지금 가장 심한 욕은 아그레나 시가리나. 근데 그 뜻을 안다고 합니다. 그럼 대여섯 살자가 욕을 창조해요. 목사님. 얼마나 사악합니다. 일곱 살 때는 어린이집에서 숫자 18을 얘기했다가 욕했다고 오해를 받았나봐요.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보고 아빠 18을 욕이한 적 시발이 욕이죠. 시발 그런데 이게 어디 통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그런 마음을 누가 쓰겠습니까. 애들이 욕을 듣는 게 얼마나 만족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됐는데 이런 게 참 우리 중고등부를 키우는 부모님의 속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힘들어. 노래도 반응이 없는 중고등부. 참, 자녀를 키우는 느낌이 하나님이 항복해야 되는 거. 항복한 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겠죠. 참, 교회 봉사는 정말로 우리 집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제 뭐 예술 안 끼고 오셨으니까 차량팀일 수도 있고 또 차량팀을 원하시는 분 계시겠죠. 전요 무대에서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에서 최고의 입니다. 최고의 차량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영남신학교라는 곳에서 세 명의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차량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차량 인도의 비법을 가르치라고. 이 질문이 무협지 같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무협지처럼 했습니다. 차량 인도의 비법은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있어 보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인도자가 아니었네요. 가장 앞장서서 가장 될 정도로 제사장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차량 인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 인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량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예비하고 모두가 찬양합니다. 내가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그때부터 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긴장하고 그런 거예요. 인도하지 마십시오. 저도 항상 결단합니다. 오늘도 교회 사역하는 하나는 다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예비만 하겠습니다. 찬양만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네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시가 뭔데 나는 인도해. 그나마 교육자가 인도하면 좀 따라갈 것 같은데, 똑같은 학생과 똑같은 선생과 똑같은 집사님이 인도하면, 시가 뭔데 나는 인도해. 어떠려고 인도지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들이 그래요. 인간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만 받다. 인간 자연한테 보고서 내가 인도한다. 이게 어리석은 자연들은 최고의 예배를 살고 최고의 차별을 삼는 정말 내가 물을 끓고 예배를 하면 보는 사람들은 손절되거든요. 내가 정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보는 사람들은 서서 박수를 내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발 뚝박지지 마세요. 특히 우리 중국은 노래는 안 한다고 선생님들이 막 웃고 들지 않나요? 꿀만 내리기도 하고 똑바로 해 막 겁주기도 하고 그럼 하나? 김답이. 아, 진짜, 선생님 다야? 여기서도 들어올까? 우리 아버지도 나랑 들인데 지금 올 때, 여기서 들어올까? 그래서. 이한테 내는 힘을 쭉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항상 영웅이 필요해요. 누가 진짜 예배자? 예. 네. 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그런 관계가 좀 했지. 진짜 아무도 듣지도 않고 10분 일찍 다 와가지고요. 찬양 시간에 30분이면 30분, 20분, 20분 모두 다 앞자리를 준비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가장 편 정도로 찬양하고 예배해보세요. 지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편안해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가슴이 이런 게 아시는구나. 진짜 예배자가 되는구나. 진짜 예배의 영웅이 되는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시절에 누가 극방지고 누가 시켜서 되니 그때는 합니다. 돌아보고 연기를 하는 사실 시키니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든지 행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정상이 되십시오. 사실 학생들 뿐이니까 때로는 어른들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회중이 여리고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제 반응을 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도와줘, 술을 매쳐서 무너뜨려야 되는가, 별명 생각을 다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멘트 해야 되고,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고, 자꾸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극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우리의 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답답한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속에 계십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냅두고 있으면 나도 냅두어야지 어떻겠습니까? 아, 극복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굉장히 골치 아파하십니다. 야, 나 냅두고 있는데 네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내용 함께. 내가 해야 될까? 수고하는 게 그 수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손을 드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적용은 다음 다음과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잘 들어줬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악기인데, 아, 이 악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150단 말씀 보면 각종 악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CC에서도 모든 악기가 정치판들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악기를 쓸 수 있다는가, 요즘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밴드 구조를 쓰고 있어요. 만약 20년 전에 한빛교회에 이런 밴드 구조가 있었다. 한빛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악기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속대다. 이런 구분을 했네요. 교회에서 막 기타만 쳐도 사탄의 새끼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 그 시절에. 예. 근데 악기 없으면 죄가 있습니까? 악기는 죄가 없어요. 연주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프 오마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연주자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인격하지 않으면 파이프 오마는 속된 악기입니다. 아무리 성가라 할지라도 솔리스트라는 사람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연주하지 않으면 그 성가는 속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연주하는 분야, 작곡자가 누구냐, 작사자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일 수 있는 모양기가 다 쓸 수 있는 제가 한번 음악을 전공하시는 어마한 목사님의 강의 테이프를 듣다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악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하필이면 절에 가가지고 목표가 세 개 사온 거예요. 어느 날 어린 조카가 놀라웠어요. 집에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풀들게 웃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더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때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적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하루 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물론 안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까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악기를요, 우리가 한때는 기생악기다, 귀신악기다 이런 식으로 취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국악기를 예배 때 많이 쓰더라고요. 특송할 때 국악기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선교 여행을 갈 때요, 사불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전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목타군들 언젠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지 않겠느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오길 바랄 뿐입니다. 자를감은 그럴 정도로 모든 악기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세요. 자, 악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몸으로. 몸으로의 첫 번째는 몸을 비켜 허리를 들고 그 목, 완전히 없애야죠. 치중도 공부하는 수 있겠고 그렇게 성공하시는 거죠. 시작! 오늘 악기가 성리하여 이르기 신조와 함께 물을 주자. 아멘. 성경에 몸을 붙여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비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당연히 겸손을 의미해야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전 동의하지 않아요. 자, 지금처럼 모두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때 나는 혼자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옆에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찬양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야, 자기 언제 예배드려? 아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딱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티내지 마라. 너무 앞자리에 앉지 말래요. 티난다는 거예요. 너무 뒷자리에 앉지 말래요. 지킨다는 겁니다. 또 가만히 보면 예배 때 중간에 사람들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적당히. 이 적당한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압니다. 군대에서 온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친노를 얼마나 적극적이면 친노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티낸다 이런 말 쓰지 말고 아, 저는 예배의 열정이 있구나. 예배의 패션이 있구나. 전 옛날에는 열정, 패션이란 말을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그냥 감정적 폭발 정도, 감정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싶던 패션, 열정은 죽음이라고요. 순환이라고요. 그래서 The Passion. 물론 원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일에 열정을 갖는 패션이 있으면 거기만은 고난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열정을 받는다, 그게 뭘까요? 예배들이나 고난받을 수 있는. 예배드리라 죽을 수 있겠지. 그래도 그 예배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찬양사역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성인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찬양에 관한 설교를 10주간 쭉 해봤대요. 거기만 굉장히 기도인지도 했겠죠. 한 번은 경배에 관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한참 기도를 인도하다 조용하게 봤더니 강단의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구멍 완벽하게. 그래서 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타를 옆에다 내려놓고 같이 옆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분도 조용했을 때 보아서 봤더니 역시 자기 옆에도 쫙 엎드리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세 명의 교육자가 강단의 바닥에 모두가 쫙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에 도대체 누가 있더랄까요? 성령님이 아니죠. 네.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구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는 되게 흥겨. 아버지 같아. 아니, 무슨? 절대. 이제 미처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은 하늘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참여이 되고. 그게 예배죠. 아, 우리가 먹는 일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키잖아. 하늘 은혜 때문에, 하늘 영광 때문에. 예비 약정하십시오. 예비자 학교 입어서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예비 약정입니다. 또, 무릎을 꿇게 되면 집중도 된다고 하나요? 아, 그런 걸 보면 노름하는 사람들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배가 보이대요. 배라는 말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에 물불을 불어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노름하는 사람들의 노름에 대한 열정이에요. 돈을 따기라는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밤새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열정이 그들보다 못한 거면, 솔직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들 만건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의 신을 얘기하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예배 열정이 강해진 거예요. 예배자 학교라는 이름을 보였으니까 노름하는 사람들보다도 예배 열정 못할 거면 예배자 학교 그만하세요. 이런 학교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몇 가지 좋은 성적으로 끝내려면 그건 뭐하러 해요? 괜히 우리 뭐 그런 거 했나니 경고만 쌓지 마시고요. 제대로 예배를 해야죠. 정말 노름하는 사람들이 예배 열정 못할 거면 지금 사태는 것이 좋다. 하나님 때려주십시오. 성과를 뭐하라? 우리 사랑을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것보단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수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예배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허리 안 주게 어디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를 그냥 안 보니까 자꾸 개껴서 일 안 보여요. 우리는 피덤의 탄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고 회개도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게 되잖아요. 실제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탄식이 두 번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해 탄식함을 기도하십니다. 또 탄식한 사람은요 피적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탄식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배한 사람. 다른 것을 자기 주인 삼지 않냐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말씀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예배당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 사도의 말씀 보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되는 세상 사람들도 칭송을 받았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열정으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집착의 대상을 보면 됩니다. 집착의 대상은 사실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한국의 부모님들 의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에 대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한국의 자녀들 요즘 뭐 페미나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자녀들처럼 부모를 잘 보신 사람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참 현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요. 그렇지만 집착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모질 때가 있어요. 아 저런 상황인데 꼭 신학해야 되나? 저런 상황인데 꼭 선교사 가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 하늘 예배하다 예배의 열정이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가장 예배의 대상은 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아, 그렇게 대표기도에 당신 이름이 한번 빠지면 너무 화를 내요.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죠. 주부의 내 입이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 이것 때문에 싸우신 거 보면 아, 이건 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들으면 참
사람들이 묻지도 않습니다, 진짜. 건반 반주자들이 아니, 여기 얼마나 센지, 여기 교회가 안 그럴 줄 알겠습니다. 왜 저 사람 매일 반주시키냐, 이거. 나도 매일 반주해야지. 난 맨날 세칼라 해야 돼서. 맨날 스틸라 깔아야 돼. 그래서 이 스틸라가 좋아요. 나는 맨날 플러스 반주에다 이 플러스 얼마나 힘든지, 플러스 1년 하거든요. 반전 정도 쓰면 하도 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도 이제 메인 반주 좀 시켜달라. 그래서 당신은 다 메인 반주하면 그게 뭘 어쩌라며.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싱어들도 진짜 웃깁니다. 왜 내 마이크 소리를 자꾸 줄이냐? 내 마이크 소리를 자꾸 올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올리는 거겠죠? 여러분, 현대 찬양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찬양인들도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는 열이 바깥으로 플러그를 뽑았거든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엔지니어를 잘 돌봐야 됩니다. 소리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내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는 것을 명확하게 점검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에게 다른 게 있으면 보내십시오.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은 이성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차량팀 안에서 절대로 이성되지 않는 것은 이성을 예배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성을 만나는데 오래 지나요. 이성을 갖고 둬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연애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요. 형제들은 26살 이전에 하지 마십시다. 자매들은 24살 이전에 하지 마십시다. 기준이요. 제가 26살 때 제 아내가 24살 때 만났습니다. 자, 오늘 아마 청년과 학생의 사회 사업을 전달하는데 심각합니다. 제가 들을 것도 너무 많고요. 아, 진짜 상상도 못할 짓을 해가면서 살았네. 해외 갖고 다니면서. 아, 좀 고약한 사람들이 가끔씩 꽤 많은 경우 차이팅 왔어요. 교회들마다 차이팅 걸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은 팀 안에서 자꾸 이성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안 나가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자꾸 관심을 하니까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해 바뀐 겁니다. 우리 이성의 필요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데리고 오셨거든요. 괜히 스스로 취해가지고 괜히 상처받고 팀 깨뜨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역시 내 마음의 중심의 도제, 내 삶의 중심의 도제,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르게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자, 그럼 저희 마셔. 저도 무릎을 꿇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 무릎을 꿇어보고 적용을 해보죠. 신발을 벗으면 무릎 꿇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작은 소가 됐든지 큰 소가 됐든지 감구가 됐든지 큰딸이 됐든지 각자가 마음을 받아 주 앞에 깨끗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춤출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선다는 것이 참으로 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속도와 속도로 자, 재밌는 것은 몸의 이 마지막 파트를 보면요. 실제로 시편에서 몸을 파트를 한 번 나와요. 서서는 두 번 나옵니다. 춤추면은 세 번 나옵니다. 유치한 질문을 드리죠. 시편은 이 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춤을 추려야죠.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역시 춤추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잘하십니까? 춤추며, 예,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공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딴 사람들은 뭡니까? 춤추며 아니면 서서? 예. 앉아서? 예. 어디? 내 자리에. 내 자리에. 아, 예. 스스로 4번을 쓰시면 자기 자리에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글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찾아볼 줄 알지만, 그럼 뭐,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춤추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근데 춤출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때나 춤을 추면 안 되겠죠? 인도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춤을 춰야 되겠죠. 아무 때나 춤추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이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춤을 추는데 혼자 춤추지 않는다? 그 사람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시 상담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점검할 때 저는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배적으로 누가 상담 대상인가? 상담 받기시면 춤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춤을 경시하면 안 되죠. 자, 다윗의 아내 미가를 기억해야겠죠. 자,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아, 보통 뭐 바이오밖에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의복문화는 바지문화가 아니고요. 아, 특히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와 같은 옷을 다윗이 입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 힘을 다하여 춤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힘을 다하여 춤춘 건가? 이런 게 힘을 다하여 춤춘 건가? 아니 이런 게 춤춘 건가? 전 목이 짧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힘을 다하여 춤추는 건 최대한 이 정도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에버시하고 들썩들썩하니까 하체가 보일 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미가를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 심중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면서 바가지를 긁은 게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결단하여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도 미가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미가에게 심각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의 평생 아내 자식이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건 완전히 저주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자,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겠거든요. 실제로, 만일, 아, 이 미갈도 하나님 앞에 그 다윗처럼 열심히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있을 거 아니 있어요. 아들을 낳으세요. 솔로몬보다 운전은 아들이에요. 왕위는 미갈의 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돼요. 근데 세상에 춤을 경청으로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을 하게 되죠. 제발 춤을 경시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나치게 세속된 춤은 피하셔야 됩니다. 세속된 게 기준이 뭘까요? 춤은 내가 할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아, 사람들이 그냥 민망해진다? 빨리 절제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왔는데, 이혼이 잘해가지고, 웨이브를 돌던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혼이 전에 전파십시다. 혹시 이 글씨에 이혼이 전에가 없는데요? 아, 그 한비교회가 나가서 전파십시다. 만약에 이혼이 전에가 한비교회에 등록했다? 그럼 송풍부일 때 청소년 대부공이랍니다. 근데 저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혼이 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월시즌 스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사람 왜 힘들어? 치졸아 다리 모세를 들고 뭐하나? 잊어버리세요. 자, 내가 주님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떤 춤을 추란 말인가? 국민치도 도대체 뭐합니까? 전신으로 춤추시면 전신운동. 춤추다 힘들면 숨쉬기로 가는 사실 춤출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어떤 분 양발 기대해서 떨어뜨려 춤을 했대. 춤이 없이 아니면 뭐 막방이를 하던지 둘이 팔짱 끼고 돌던지 아니면 기차놀이 하던지 전교인이 기차놀이 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면 저지 댄스를 하던지 황디디 춤을 추던지 자기는 이런 세 가지만 딱 주고 만선들은 춤추는 것을 감정적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그만 뭐 차라리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자체 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소개해 보시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춤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아홉 가지는 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맨 앞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한 번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전성시 잡았는데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이 아홉 가지 중에서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건 주여 자유케 해 주셔서 뼈마디까지 노골로만 해 주셔서 격려하시고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게 제일 안 되나요? 자, 춤이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십시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6개월 동안은 끝까지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때만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했으면 최소 그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해봐야 이게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 동안, 그 촬영, 말씀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이 학교 안에 교연에 넘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